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요셉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셨잖아요. 너희 형이 너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잖아요.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내시고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다른 관리의 꿈을 해석해서 이 요셉이 뭐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할 수 있어요. 너희 형들은 지금 많이 변화되었어. 너희 형들은 지금 하는 말이 다 진심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형들의 마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꿈으로 계시하셨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한다고 그랬죠. 또한 환경과 사건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형들의 진심을 단계 단계를 밟아가면서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무슨 일이,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보기 전에 14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누구 이름을 앞에 쓰느냐, 이거 중요해요. 이제 이 44장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란 이 글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앞에 세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잖아요. 유다의 가문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42장 3절에는 이 유다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유다를 형제 속에 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44장에 가서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유다를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살짝 은잔을 숨겨놨어요. 돈도 다 덜어놓고 그러고는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청지기를 시켜서 뒤쫓아가라. 그래서 뒤쫓아가서 은잔을 찾아와라. 그랬더니 베냐민의 자루 안에 그 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시 요셉에게 돌아와서 이제 엎드려 있는 장면이죠. 그럴 때 이제 요셉이 베냐민만 그 자루에 잔이 들어있는 베냐민만 내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다가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야곱의 열 아들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에 와서 이제 곡식을 달라고 애굽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자기 동생을 알아봤는데 자기 형들을 참 알아봤는데 그냥 형님 하지 않아요. 모른 척해요. 또 뭐 그냥 모른 척할 뿐만이 아니라 뭐란 정탐꾼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정탐하러 오지 않았는가? 첩자가 아닌가?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이제 그 형들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우가 있고 가족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요셉은 모른 척하고 듣고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애굽에 이제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은 열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한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자, 요셉은 누가 제일 보고 싶을까요? 베냐민이죠. 그래서 모른 척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곡식을 가지고 참 너희들이 가서 그 아우를 데리고 오라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시므온이라는 형을 감옥에 가둬놓고 나머지 아홉 명은 돌려보내면서 그 자루에 곡식을 잔뜩 넣고 그리고 가져온 돈도 다시 도로 넣으면서 돌려보내면서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곡식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간 이 이제 형들은 아버지 앞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야곱이 그러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된다. 나 그럼 난 죽는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못 갔어요. 근데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기근이 들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그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예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해서 아버지가 설득을 당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2차로 두 번째로 애굽에 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런 이제 베냐민을 이제 처음 봤잖아요, 요셉이.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자루에 곡식을 덜어넣어서 또 보내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살짝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뒤쫓아가서 너희들 왜 훔쳐갔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다시 온 이 형제들이 요셉의 요구는 뭡니까? 베냐민만 종이 되라 이러는데 자, 이 형제들이 뭐라고 그렇게 하면 되죠. 자기네들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기를 베냐민만 이곳에 노예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 이 형들이 어떻게요? 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변화가 되었죠. 이렇게 변화가 된 요셉도 변화가 됐어요. 요셉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철이 없었죠. 자기가 꿈을 꾼 얘기를 형들에게 두 번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철없이 자랑같이 하던 요셉이 지금은 어떤 수단을 쓰고 있죠.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처럼 베냐민을 가차없이 노예로 줘버리고 자기네들만 돌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강팍하고 잔인하고 무정했던 그런 형들인가? 지금을 보고 있죠. 근데 이 형들이 어때요? 바뀌었죠. 특히 또 유다가 많이 변화되었죠. 자, 42장 2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우의 일로. 아우의 일이 뭐죠? 요셉을 팔아버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고. 이 형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변화는 회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걔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우리 눈에 가시였는데 이렇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도 살 수가 있는데 이 형들은 우리가 그 아이를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가를 늘 살피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잘못은 내 주변 사람이 하는 것이요, 내 가족이 하는 것이요, 내 환경과 모든 주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발견하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이 형들이 그리고 특별히 유다가 이 베냐민만 놔두고 자기네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수월로 내려갈 거,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명에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유다는 아는 거죠.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앞장서서 팔았잖아요. 그죠? 요셉을 앞장서서 팔면서 우리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잠을 못 주무실 거야.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생각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요셉을 팔 때 얼마나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가시를 없앤다는 거죠. 저렇게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남다르게 사는 저 아이를 내 눈에서 없애버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 내 마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어떨까? 그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유다인데요. 이제는 어쩝니까? 애굽의 총리 앞에 나갔어요. 너희들이 모두 이 아이만 노예가 되라 하는데 감히 애굽의 총리 앞에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노예가 되겠다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총리의 마음을 거스리면 그 사람들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그 베냐민을 혼자 두지 않으려고 나가서 항변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하죠? 누구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유다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거죠? 자신만 생각해서 동생 하나 돈 주고 파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던 그런 유다였습니다. 또 유다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두 명이나 죽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도 못하고 그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며느리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까지 팔아버려도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 강팍하고 무정했던 유다였고요. 자녀가 죽었는데 이것은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어떤 일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며느리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만 없어지면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며느리를 눈에 안 보이게 하는데 앞장섰던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변했잖아요.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자, 유다하고 다말이 며느리가 동침하면서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죠. 근데 그 며느리를 불에 사르라, 화형해라고 했을 때 그 며느리가 내놓은 게 유다의 신분증이었죠. 그것을 볼 때 유다가 어떤 마음을 말을 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대단한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이 깎일 수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가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범죄자인가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던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제부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감히 유다를 앞장세우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돌아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다시야. 저 사람만 내 앞에 없으면 나는 형통할 텐데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까?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주변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는 이렇게 자신의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히 애굽의 총리 앞에 나가서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저 동생만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 동생을 두고 갈 땐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 그 애타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아집에 잡혀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계가 많은 죄인입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죄 많은 존재입니까?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그런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교회를 통하여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27절, 28절, 2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가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이 얘기는요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유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뜻하는 바는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습니까? 네 명이죠. 네 명이죠. 근데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하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도 사랑하지 않고 그 나머지 두 시녀도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해요. 근데 이 네 명의 아내 중에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 아내는 누구냐? 라헬이에요. 야곱에게는 라헬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내와 나머지 아들들은
대접을 못 받잖아요. 편애를 당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이쁘지가 않죠? 얼마나 미웠으면 그 편애를 받는 아들을 형제를 없애려고까지 했겠어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편애를 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이 유다의 마음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 유다가 아버지의 그런 말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한테는 한 아내밖에 없고 두 아들밖에 없고 이 두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대적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여기에 노예로 놔둘 수가 없다는 그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를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고 나를 동생들처럼 지극히 대접하지 않았고 별 볼일 없는 나머지 아들들 같이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자신이 그렇게 대접받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한 거죠. 저도 이제 딸 여섯 가운데 셋째 딸로 태어나서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처음엔 그것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는 거는 이것이 극복이 된 거죠.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해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이해가 되고 우리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아들 없이 살았던 우리 어머니의 공고함도 이해가 되니까 제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극복하셔야 돼요. 자, 극복하시려면 그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숨겨놓으면요 그것은 자라요. 근데 드러내면은 자라지 못해요. 악은 숨겨놓을 때 악이 성장해요. 근데 그 악을 내어놓으면 그 악이 힘을 못 써요. 없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했어서 완전히 다 차단해요. 여러분들 소그룹 할 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지금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유다도 그랬잖아요. 동생을 그렇게 팔아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유다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 자신의 아픔을 깨뜨렸어요. 극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사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한꺼번에 한 번만 딱 되고 나중에 온전히 나는 다 되었다 할 수 없어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고 왔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을 때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자살 내 살자고 그런 허물을 가진 아브라함이었는데 13장에 가면은 또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믿음의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은 블레셋에 가서 사라를 또 누이라고 또 속여요. 이런 걸 봤을 때 주님 말씀 따라 행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반성하고 회개해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한꺼번에 한번 했다고 완전히 내 인생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의 손에 얼굴에 때를 씻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우리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에게는 어떤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증오하는지, 나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막 토할 것 같아 하는 사람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잘 때요,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회개부터 먼저 나오시죠? 회개할 것이 없다는 사람은 심령이 막혀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회개거리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분은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못 앉아 계세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또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늘 죄책감 빠져 난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해같이 빛나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해지잖아요. 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 나 정말 대단한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주님의 떳떳한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만 이 세상 주님 앞에서 늘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책망하기보다 칭찬하시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시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 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티끌 같은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는 이것이 변화될 거야.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 뿌려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